광주시가 미래자동차 생태계 확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목적기반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본격 나섭니다. 광주시는 산자부 공모사업인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총 290억 원을 투입해 목적기반차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부품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목적기반차 기반 조성을 위해 빅그린 산단 내 공동협업센터 건립, 시작처를 위한 장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육성을 위해 부품 시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8일까지 광주 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가 목적기반차 생산 거점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